화장실 비데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치솟은 불길에 변기가 폭발해 산산조각 났는데 노후된 것도 아니고 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잇따르는 비데 화재 사고를 조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집 화장실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재 열기에 천장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지난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비데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비데는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이 변기는 폭발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 열으니까 그 연기가 다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보니까 나는 가스레인지에서 뭘 올려놓고서 내가 잘못됐나 하고 화장실에서 불이 난 거예요. 화장실 비데가 다 탄 거예요. 사용한 지 3년도 채 안 된 모델로 이처럼 신형 비데에서 폭발이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비데? 이렇게 사고 난 건 없었고요. 지금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비리에서 발화가 시작된 걸로 해서. 지난해 대전의 한 모텔 객실에서도 비데가 폭발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구형 모델로 합선과 부식이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 청소를 할 때 비데 내부로 물이 들어가거나 기계 안에 이물질이 쌓이면 신형이라 해도 충분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이 그 비데 안에 기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합선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이 안 들어가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수처리, 기판의 방수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마터면 앉은 채로 큰 코닥칠 수 있는 비데 폭발. 습기가 많은 여름엔 환기를 자주 해야 하고 물청소 대신 꼭 수건으로 닦는 게 좋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